우리는 항상 고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감사한 일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렸으니 13년의 세월을 고생했다라는 것이죠. 횟수로 따지면 14년이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위해 14년을 노예처럼 일했던 것과 비슷한 기간이 되죠. 요셉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 긴 고난의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올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죠. 정말 큰 고난 뒤에 큰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과 애굽의 모습은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곱 해 풍년 동안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그대로죠. 얼마나 소출이 많았든지 한 곳에 두지 못하고 각 성읍에 쌓아두었는데 그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서 세기를 그쳐야만 했습니다. 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70명 혹은 7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나 되었으니 아이들과 부녀자들, 노인까지 계산을 하면 약 200에서 300만 명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죠. 그러나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은혜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세월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하려 본다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죠. 단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한 일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헤아려 볼 때에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성경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사이에 요셉이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이라는 땅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 특히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이것은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슬픈 과거를 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신하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감히 이 요셉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과거에 형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은 그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름을 지었죠. 수고한 땅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고생한 땅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애굽에 팔려오고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그는 총리가 되었고 좋은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7년 풍년과 함께 요셉은 고난의 땅에서 오히려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창세기를 처음 접하고 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만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 보면 그 모든 고난이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53절입니다. 애굽 땅의 7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의 꿈 해몽과 같이 7년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죠. 이 흉년은 애굽을 넘어서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일어났습니다.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해놓았죠.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백성들이 굶주려 바로에게 부르짖죠. 그러자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라 말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이 굶주려 죽어가는 애굽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셨고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들과 친척 이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앞에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 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탑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타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보라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라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출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랏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